생각하는 네, 명장면 네, 먼저 송강호 교수님부터 네, 기자님께서 질문을 먼저 송강호 교수님이라고 먼저 말씀 주셔가지고요. 네,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니, 근데 저희들 보고 그 명장면을 꼽으라고 그러면은 너무 이게 민망하기도 하고 그런데 글쎄요, 저는 조정석 씨도 좋지만 우리 김소진 씨하고 배두나 씨의 그 이영 그 콩밭이 참 너무 좋았습니다. 아주 카타르시스가 아주 예, 그 장면이 정말 명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. 처음 보셨으니까 조정석 교수님이 생각하는 네, 장면. 두 번째네요. 네. 저는 사실 이 마약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악인데 검사님답게 스포일러 장면을 명장면으로 잡아주셔가지고 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? 마음속에 그걸 간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어떻게 잘 부탁드립니다. 네, 그리고 이어서 배두나 배우님. 네. 뭘 명장면을 어떻게 꼽아야 할까요? 저는 사실 그 처음 한 시간 다 너무 다 명장면이었던 것 같아가지고. 되게 강렬하게 남았던 장면은 그 이두삼이 그 매 맞는 장면 너무 강렬한 것 같아요. 그 아 정말 느꼈어요. 아 이두삼이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서름을 네, 그거랑 이희준 씨랑 대화하는 장면 처음에 이제 나와서 우리 아버지도 맞아주고 있고 할아버지도 맞아주고 있고 그 시퀀스가 다 굉장히 그 명장면이 아닌가. 네, 이어서 김대명 교수님.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나폴리 푸드에 모여서 이렇게 이제 마약을 이렇게 같이 하기로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 이렇게 다 같이 자 서로를 소개하고 이제 선배님께서 이제 한 명씩 소개해주고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장면은 개인적으로 너무나 재밌어서 이게 아직도 뚜렷하게 기억에 남고 오늘 보는데도 너무나 그 장면이 너무 살아서 숨쉬는 것 같아서 너무나 마음속에 항상 남아있는 장면입니다. 네, 김소진 교수님도 네,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도 그 현장에 매일 가는 게 아니니까 보지 못했던 장면들을 오늘 너무 많이 봐가지고 굉장히 흥미롭게 다 봤었는데요. 마지막쯤에 그 김인구와 이두삼이 그 만나서 조사실인가요? 네, 취조실에서 그 팽팽한 어떤 그 기싸움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러면서 이두삼 두드려 맞는 그 장면까지 네, 아 정말 네, 다시 한번 또 이 드라마가 어디로 갈까 막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네,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. 네, 조정석 배우님께 네, 다시 기회를 마약이라는 네. 걸 경험할 수 없는 아주 그 생경하고 전혀 알 수 없는 그 감정의 그 송강호 선배님의 그 연기가 가장 인상 깊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